저 골키퍼 부분은 정승용 선수와 김영강 선수를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수비 라인에 조용행 선수, 박태희 선수, 이정수 선수, 김영근 선수, 홍정호 선수, 김주영 선수를 중앙 스토퍼로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지역에 이영표 선수와 최효진 선수, 차두리, 박주호 선수, 그리고 기성용, 김정우, 김두현, 윤빛가람 선수를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공격라인은 김보경 선수와 박지성 선수, 영기훈 선수, 조영철 선수, 그리고 박주영 선수와 석현준 선수를 선발했습니다. 네, 뭐 기존 선수 그런 틀은 뭐 항상 앞으로 A매치든 아시안컵이든 깨지 않을 것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멀리 아시안컵이나 저기 브라질 월드컵을 대비해서는 또 거기 맞는 선수가 분명히 있어야 계속 우리가 바라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뭐 새로운 젊은 신인 선수들을 포지션마다 좀 더 한두 명씩 발굴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지금 뭐 몇 명의 선수를 또 교체하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 라인에는 상대 공격수들이 빠른 선수가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지금 경남 FC의 김주영 선수를 이번에 선발해가지고 좀 확인을 해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드필더 부분에서는 아시안컵을 대비해서라도 김주영 선수가 뭐 많은 좋은 기량을 갖고 있고 또 많은 경험도 있고 지금 뭐 컨디션이 어느 정도 충분히 올라왔기 때문에 저 선발을 했습니다. 또 전방 공격 라인에는 지동원 선수나 석현준 선수 두 선수를 교대로 지금 테스트를 하면서 앞으로 차세대 박주영 선수의 대타를 할 수 있는 좀 장신 스트라이커가 한 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교대로 선발을 해가지고 좀 뭐 확인하고 테스트를 할 생각입니다. 기존에 있는 선수들을 위주로 뭐 이란전을 대비할 생각입니다. 일단 뭐 아시안컵 대회를 대비해서 훈련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또 많은 게임을 치를 수 있는 그런 기회 없기 때문에 때울 수 있으면 기존 선수를 대비해서 준비를 할 것이고 특히 이청종 선수가 들어오면서 공격 라인 이 공격 패턴에 대해서 조금 변화를 줄 생각입니다. 뭐 이청종 선수가 오른쪽 사이드 공격을 워낙 또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방 스트라이커 두 명의 공격수를 뭐 오른쪽으로 배치를 시켜가지고 좀 공격 라인 행태를 좀 바꿀 그런 생각도 하고 두 가지 전번에 나이지리아전 했을 때와 이번 이란전에 대비할 때 두 가지 형태를 갖고 좀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대표 선수로서는 주전 선수로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중앙 스토퍼 선수들 중에 김주영 선수처럼 그렇게 스피드가 있는 선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팀이 더 빠른 공격수가 나왔을 때는 김주영 선수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아닌가 싶어서 이번에 선발을 해가지고 좀 확인을 할 생각입니다. 네, 설기현 선수도 뭐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자기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난 후에 대표팀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대표 선수는 나이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할 게 없습니다. 최고의 컨디션을 갖고 최고의 플레이를 했을 때는 뭐 언제든지 대표팀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 선수들은 뭐 거의 20명 정도는 항상 뭐 큰 변동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 그렇지만 두세 명의 어린 선수들은 항상 기회를 주면서, 대표팀에 선발해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앞으로 이 선수가 정말 2014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대표팀에서 기용을 한다면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 없나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 뭐 선발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뭐 박진수 선수의 능력을 본다면 뭐 아시안컵이 아니고 2014년 월드컵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적인 안배를 하면서 게임 운영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체력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경기를 많이 해봤던 선수이기 때문에 팀에서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명의 선수가 상당히 기술도 좋고 또 영리한 선수들이고 거기다 또 게임 뭐 운영하는 그런 능력도 있는 선수들이고 내 선수가 컨디션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그런 특히 미드필더 선수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현대 측에서 워낙 미드필더 지역 싸움이 뭐 강하고 또 힘든 상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김정우 선수와 김두현 선수가 서로 경쟁을 해야 될 거고 기승용 선수와 윤빛가람 선수가 상당히 좀 긴장하면서 경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는 뭐 한 포지션에 두 명의 선수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또 상대에 따라서 상대가 뭐 체력적으로 좀 강하고 빠른 스피드를 가졌다면 또 차두리 선수가 필요할 것이고 또 우리가 더 공격적인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기용 한다면 뭐 최빈 선수가 더 필요할 것이고 두 선수가 또 좋은 경쟁을 해야 되겠죠. 출전 안 한 선수에 대해서는 뭐 저는 연습을 통해서 그 선수의 스타일이라든지 축구에 대한 그런 이해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뭐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을 출전을 안 한 선수도 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또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은 뭐 계속 또 기용을 할 것이고 뭐 이란 전에 대비해서는 뭐 나이지리아에 했던 그런 패싱 게임에 대한 그런 변함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어느 팀하고 게임을 해도 특히 미드필드 지역에서 우리가 게임을 주도권을 지기 위해서도 더 많은 숫자 동원과 더 빠른 패스에 의해서 미드필더 지역 플레이를 장악하면서 게임 운영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방 스트라이커 포지션에서 투 스트라이커를 박주영 선수가 중앙에 선다면은 오른쪽에 이청용 선수 쓰고 그 반대편 쪽 박지성 선수는 한 단계 밑에 처진 상태에서 오른쪽 공격을 많이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9월 3일 날 금요일 날 15시까지 페이퍼